쪼꼬미와 슈팽이의 환장극장. 하, 공기 너무 좋다. 슈팽아, 이렇게 오랜만에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 가을이 오면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 얼른 짐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자. 태풍은 아니겠지? 비 오면 또 낭만이 있지. Don't worry. 뭐야? 이벤트인가? 아, 장난 그만하고 나와, 슈팽아. 이벤트는 무슨? 정전 같은데? 기다려봐. 핸드폰 플래시 켜볼게. 휴, 겁나 하나도 안 무서웠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빛을 밝힐 방안을 찾아야 해. 보조 배터리처럼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쓰면 되잖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우리 차에 V2L 커넥터 있지? V 무시기 커넥터 같이 구매하면 좋다고 해서 일단 사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뉴스도 안 보고 뭐 했어? V2L 기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V2L? VTS2만큼 러브해? 는 아닐 거고. 그게 뭐지? 으휴, 정말 불타오르네. 환경 보전에도 보탬이 되고 V2L 기술로 편의성도 획득할 수 있는 전기차. 뭐가 핵심일까?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편리한 이동수단인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일고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전기차, 수소차 등 퓨처 모빌리티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특히 전기차는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 비용도 저렴해 친환경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들 눈치채셨죠? 환경장인으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입니다! Can you be my heartbeat? 가장 중요한 역할인 배터리! 너는 누구냐? 전기차 배터리, 즉 2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7천억 달러, 하나로 무려 약 900조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시장, 이제 시작이구나. 여기가 노다지네 노다지야. 참고로 배터리 소재 중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뭔지 아세요? 이제 퀴즈도 내시네. 친구들아, 미안해. 바로 분리막이에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회사 SKIE 테크놀로지의 LIBS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해 폭발, 발화 등의 이상작동을 막아 배터리 안정성을 부여하는 한편 성능은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꼭 기억하기! 별표 100개, 주행거리, 충전속도, 그리고 우리 쪼꼬미와 슈팽이가 이용한 V2L 기술까지!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배터리! 배터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제품인 것인가! 축복이 끝이 없구만! 하지만 이러한 2차전지 기술 발전에 있어 허들이 존재해요.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와 크기가 늘어나고 반대로 용량을 줄이면 성능도 낮아지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구성물질의 변화를 주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 배터리 내에서 리튬 이온이 오가는 거리를 좁혀나가는 기술을 개발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장인! 고기를 모르지! 그리고 이러한 허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죠. 바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신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SK온. 오호라, 지속가능한 세상이요. Come on, SK온, 이리온. SK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성능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선제적 투자를 단행,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발돋움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랑 한 가지만 한다면 SK온의 SF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수 코팅 기술로 18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중 충전 속도가 가장 빠르며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2023에서 배터리 업계 최초로 내장 기술 분야 최고 혁신상 및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SK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이온 전도도를 갖는 산화물계 신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도도는 전해질 내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인데 이 속도가 빠를수록 배터리 출력이 커지고 고속으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SK온 배터리폼 미쳤다! SK온이 이끌어갈 더 나은 미래! 너무 기대된다고! 압도적인 미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SK온! SK온이 만들어갈 깨끗하고 편리한 세상이 기대되지 않나요?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의 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세상을 밝히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세상도 밝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으로 악기도 연주 가능하다는 사실! 신나는 배터리 이야기 끝! 환경장인으로 가는 길 다음엔 어떤 배움이 기다릴까?